캔디 크러쉬 소다 452 스테이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세로 주문이나 물고기를 활용해서 밑에 쪽에 있는 곰돌이부터 올려주도록 할게요. 그러기 위해선 물고기 위주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죠. 그리고 정중앙에서도 물고기가 나오니까 그 물고기까지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물고기를 활용하시면 한 번에 3마리의 물고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걸다 제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려다가 생각처럼 안 되는 걸 보고 바로 말을 바꿨습니다. 일단 밑에 쪽에 있는 사슬 사탕부터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거북이는 제때제때 활용을 해주시고요. 오유. 이런 굉장한 콤보가 있네요. 바로 해줘야겠죠? 그러면 이제 바로 찬 거북이를 활용해서 하늘색 사탕을 부셔주면 또 다음번에 거북이가 금방 찾아오겠죠. 그런 걸좀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콤보 같은 것도 잘 찾아서 해주시면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. 아직까진 두 번째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무난무난한 스테이지들이 많이 있는데, 이번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전에 했던 스테이지와 상당히 흡사해서 그렇게 이질감이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첫 번째 스테이지가 의외로 복병이긴 했어요. 굉장히 쉬울 줄 알았는데, 이게 잘안 풀리면 오래 걸리더라고요. 여튼 두 번째 스테이지도 고생하셨습니다.